K 워터 플랫폼이 중앙에 있고, 플랫폼이 중앙에 있고, 각 센터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서 이제 수집을,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민간 기업들이 우리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검색하고, 찾고, 그다음에 유통할 수 있게, 필요하면 구매까지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제 우리 그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국은 이렇게 플랫폼과 센터, 그다음 민간 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연구소, 학교 등등이 다 이걸로 묶여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한 수익 창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생태계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이걸 목표로 대국민 간의 상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추진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스타일의 그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 탄생이 됐고요. 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말고도 오른쪽에 보면 탑 플랫폼 15개, 16개 정도가 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거 합쳐서 16개. 자, 그래서 통신, 문화, 헬스케어, 금융, 기타 등등 15개의 타 플랫폼이 있고요. 저희가 환경 플랫폼이 이 중앙에 딱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아까 설명한 대로 물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고 그 위에 혁신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웹 서비스나 어플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레저 지수 서비스, 뭐 산책 가기 좋은 날, 환경 이슈에 관련된 서비스, 물과 함께 랜선 투어, 그다음에 오픈 API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런 플랫폼 환경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 데이터를 저장돼 있고 수집돼 있는데 이걸 이제 유통하고 거래하는 그런 형태. 예, 그런 시스템이 이제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프라는 뭐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 통해 가지고 참여 기관이 세종대학교, 펜타코드, 저희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전문 센터가 예, 여기 쭉 되어 있습니다. 기상 산업 기술원, 그다음에 그린 에코스의 화학 물질, 그다음에 지질 재해 쪽에 이제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그다음 실내 공기 질에 관련된 카이스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고 환경 영향 평가 KEI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대기 오염물질 노바코스, 생태자연 국립생태원, 그 다음에 미세먼지 사회경제 쪽에, GDS 컨설팅,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신규로, 추가적으로 여러 또 센터가 조금 더 신규 센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시스템의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맵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주제로 찾을 것인가를 이 데이터 맵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 시각적인 면, 그 다음에 메뉴 방식, 그 다음에 검색 방식 등등을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보면은 이제 환경부 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환경부의 웹사이트, 포털 사이트를 보면 이제 소비자 환경 정보 해가지고 공기 질이라든지 물, 건강, 생활, 소음, 이런 공공 데이터들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환경부에서도 또 일부 받아서 이 플랫폼에 얹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또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플랫폼에서 또 정제된 것이 환경부 쪽에 데이터 쪽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지요. 우리 통합 데이터 지도라고 해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16개 플랫폼이 있어서 그거를 아예 지도처럼 데이터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 데이터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니아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에 문화, 통신, 유통, 헬스케어, 교통, 환경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16개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방 안전, 스마트 치안, 해양 수산, 농식품 뭐쭉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쪽에 환경을 클릭하시면 K-워터 이하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많은 센터들이 참여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 정제된 거를 플랫폼에 얹어놓고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